또 이제 개성을 이제 올 길을 이제 고인이 이르되 여여라고 불러 지은 즉 일찍이 변에 맞춰버리고 여여라 하면은 막 변해버린다. 아까 이제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 같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 같다 하는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막 그거는 막 순식간에 그냥 그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여라 하면은 일찍이 변해버림이라 하시니 또 일러라 무슨 곳을 향해서 변해가는고 이게 이제 쌍차 쌍존 줄 알면은 변해 가든 안 가든 그 자리에서 변하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생멸을 이렇게 이제 끝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 변한다고 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일러라 무슨 곳을 향해 변해 가는고 돌 가는 거는 이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어지럽게 달리지 말지어다. 분별하지 말아라. 필경에 어떠한고 말이야. 그 자리가 여여라 하니까 변해 간다 하니까 그게 변해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변하면 또 어떻게 변한 건가 필경에 자마생고 어떠한고 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말을 한적 일찍이 입이 타지 아니한다. 우리가 말로 불 칸다고 입이 탑니까? 그럼 불 카는 건 뭐고 안 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말이죠. 내가 이제 살활 채용 뭐 정변 이사 이것밖에 우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존재 원리에. 그럼 불 카는 건 그 존재 원리에 뭘 얘기하고 불 칸다고 입이 안 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게요. 뭐 변해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하머 스님이 줄을 달아 가지고 또 풀이를 합니다.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 그 법사죠. 남전 스님이 강사에게 묻되 무슨 경을 강하는고 강사가 이르되 열반경을 강합니다. 또 남전 스님이 이르되 경 가운데 무엇으로서 극척을 삼는고 또 강사가 이르되 여여로서 극척을 삼습니다. 남전 스님이 이르되 여여라고 불러 지은 즉 일찍이 변해감이니 여여라 하면 금방 변해버려. 내가 잘못 보는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여여라고 불러 지은 즉 일찍 변해감이니 모름지기 이류중을 향해서 행하고 또 이류중사를 취해가지고 일러야사 비로소 옳다. 남전 스님 말입니다. 여여라 하면은 일찍 변해가 버리니까 네가 변해가는 걸 그걸 진리라 하면 되겠느냐 이죠. 열방경 극측이라 하면 되겠느냐. 진리라는 건 안 변하는 건데 변해가면 되겠느냐. 그럼 열방경의 극측은 이제 바로 이르려면은 이류중을 향해 가지고 행하고 또 이류중사를 취해 가지고 이제 일러야사 비로소 옳다. 이제 이류중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이 이제 도를 통하신 후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인간 말고 다른 이제 짐승들이나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슴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이래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종류잖아요. 다른 종류에 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이제 그 짐승들을 제도하는 거. 그걸 이류중이라 하고 또 하나는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현실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서 동사습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 그걸 또 이류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막 두 개 다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류중을 향해 가지고 행해야사 이제 되고 또 이류중사를 취해 가지고 이제 일러야 이제 비로소 이제 여역해 가지고 금방 변하는 거 그런 이제 그 시원찮은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것이 이류 중행이고 이류 중사일인지 그 뒤에 나옵니다. 법진일이 이제 송에 이르되 이제 법진일이라는 스님이 이 대목을 보고 이제 이르는 겁니다. 송에 이르되 열반정멸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예라는 것도 이름이라. 예락해도 이름이고 실악해도 이름이고 부처락해도 이름이고 중생이락해도 이름이라. 그래서 열반정멸이 본래 열반이 이제 정멸하니 본래 이름이 없으니 여여라고 불러 지은즉 일찍 변해가 버린다. 그것도 이름이다. 일찍 변해가 버린다. 만약 경 가운데 무엇으로서 극척을 삼느냐라고 물으면은 자기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죠. 돌 사람이 밤중에, 돌 사람은 뭘 말하고, 이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돌 사람. 이게 또 이류잖아요. 돌 사람이 밤중에, 밤중은 또 뭘 의미하냐.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밤중에 나무닭 소리를 들었다 하겠다. 돌 사람이 밤중에 나무닭 소리를 들었다 하겠다. 이게 이제 이류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진흙소가 이제 진흙소에서 피가 나온다. 진흙소가 달을 물고 간다. 돌 또 이제 참외나 수박에서 박에서 이제 항상 설법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그 이류중 행을 이제 행하는 거고 이류중사를 이제 이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굉장한 소리 같죠? 굉장한 소리 같죠? 이 말이요. 여기 돌 사람이 밤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나무닭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은 별 소리 아닙니다. 양변을 여인 사람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별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양변을 여인 사람이 듣고 보고 하는 거라면은 왜 양변을 여인 사람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양변을 여인 사람이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선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선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달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무슨 해석을 붙여가지고 손가락 입장에서 또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된다. 돌 사람이 밤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닭 소리를 들음이라 하시니라. 이르되 열반이 정멸한 것이 본래 이름과 이제 글이 없으니 만약 이름과 글을 세우면은 변해감을 면치 못한다. 이거는 이제 이름과 글로서 표현한 게 아니다. 모름지기 이류 중을 다른 종류 가운데를 향해서 행하고 또 다른 종류 가운데 일을 취해 가지고 말해야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사 두루 전전해 가지고 부딪히지 아니
해서 비로소 옳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이제 원만하게 이제 다 이제 거기 이제 수용이 되는데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하면 부처하니까 중생이 나와버리고 중생이다 하니까 부처 나와버리고 또 이제 여열악 하니까 시시가 나와버리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근데 이렇게 표현해버리니까 뭐 이제 말이 딱 끊어져가지고 어디 뭐 부딪히는 게 없어. 돌 사람이 밤중에 나무닥 소리를 들었다 이러니까 뭐 부처다카에 중생이 나와버리고 중생이 가면 부처 나왔고 시익하니까 비가 나오고 유혹하니까 무가 나오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데 이런 게 없어져 버린다. 그것을 원전 이제 두루두루 전전 이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굴러가더라도 이제 부딪힘이 없어서 비로소 옳다. 시득은 비로소 옳다. 또 일러라. 무슨 곳을 향해 변해 가는고 돌 어지럽게 달리지 말지어다. 만약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또 헤아리면은 또 돌이오 옳지 못하다. 또 변한다 하니까 또 안 변한다가 티 나와버리고 변한다 하니까 안 변한다 티 나오면은 또 안 변한다 하면 변한 게 또 툭 티 나오. 이게 이제 원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이 돌 사람이 밤중에 나무닥 소리 들었다 하면 막 말이 딱 끊겨 버리고 안 나와. 도리어 옳지 못함이니 필경에 자마생고 필경에 어떠한고 열반 정멸이 비록 본래 이름이 없으나 또한 이름을 인해 가지고 체를 놔두음이 방해롭지 아니하니 이거는 이제 한순 위로 오는 겁니다. 이제 열반 정멸에 본래 비록 이름은 없으나 또한 이름을 인해 가지고 체를 놔두음이 방해롭지 아니하니 위심은 어째서 이와 같은 거 이름을 이제 설명할 때에 이제 여열악 하든지 부처락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이름을 설명할 때에 일찍이 이미 옛날부터 바람이 불어도 거기는 들어가지 아니했고 그 자리는 바람이 불어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물로 씻어도 거기는 물이 안 묻어 있어. 그 자리니까 이름을 아무리 붙여도 또 막 괜찮은 곳이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돌 사람이 밤중에 나무 닭 소리를 깨달으면 그때는 이제 부처라고 해도 중생이 안 티 나오고 중생이라고 해도 부처가 안 티 나오고 이제 그게 안 티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일찍이 이미 옛날부터 거기는 바람도 안 들어갔고 물도 안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해도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거기는 걸림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무인은 이제 공부할 때는 세속을 여기서 출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세속과 출가가 둘이 아니다. 응, 하나. 잠옷 이제 한 조각 온몸에 이제 찬 그 빛이 있으니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들어가고 물로 씻어도 이제 묻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한 조각 온몸에 이제 찬 빛이 있으니 그 자리입니다. 저 위에 일찍이 이미 옛날부터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여열하고 불러 지은들 무슨 변해감이 있겠느냐. 바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돌 사람이 밤중에 나무닥 소리를 듣는다 한 것을 알면은 뭐 나무닥이라 했든지 괜찮고 개똥이라 해도 괜찮고 뭔 소리라도 괜찮다. 그때는 괜찮다.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여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주를 이제 그
하모 스님이 붙였는데, 이제 야부 스님은 이제 큰 줄기만 이렇게 해놨다면은, 이제 그 이 하모 스님 서리는 이제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셔도 여기는 절대 설판은 안 하셨거든요. 설판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남천이 하는 데부터 그 하모 스님 설인데 정말로 이분이 이제 박식하고 또 이분이 이제 그냥 글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한 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는 이분이 그 서산 스님이나 이런 분보다 더 선적으로는 깊은 성가구감도 내가 봤지만은 이분이 더 깊은 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훌륭한 스님도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다는 게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아한 여여, 이건 야부 스님이 하는 거죠. 열아한 여여, 정야 장천에 이르리 고로다. 고요한 밤, 아주 넓은 하늘에 한 달이 외롭게 탁 떠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밤은 뭘 얘기하고, 그 넓은 하늘은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또 이제 한 달이 외롭게 탁 하나 떠 있다. 정야 장천에 이르리 고로다. 이 장은 아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요한 밤, 넓은, 아주 넓은 그런 하늘에 이르리 이제 외롭게 있음이로다.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니, 물과 파도도 이제는 짐작하시죠. 뭘 말하는지, 살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백일법문을 내가 좀 그 이제 한 200페이지 앞에까지 이제 이해되도록 자꾸 보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중도 연기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걸 보고 이제 체험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가 되면은 정말로 이제 이 법문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이제 깊이 이해해 가지고 정말 발심이 돼요.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파도가 둘이 없고 파도와 물이 다르지 아니하니 깨끗하고 고요할 때에 원래 아주 거기에 빛나고 빛나며 또 이제 아주 희게 빛나고 빛나는 곳에 또한 고요하고 고요함이로다. 그럼 빛나는 건 뭘 얘기하고 고요한 건 뭘 얘기하느냐. 제 앞에 물은 뭘 얘기하고 파도는 뭘 얘기하느냐. 시라한 시여, 시라한 시여, 물이 파도를 예의지 아니하고 파도가 곧 이 물이라. 거울과 물에 풍진이 이루지 아니할 때야. 거울에 뭐가 나타나면 빨갛게 나타나고 흰기 나타나기 전에 또 물에 이제 파도가 안 오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거울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울과 이제 물에 풍진이 이르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이제 뭐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합시다. 응현. 응해가지고 나타나 뭐가 빨간 게 오면 빨간 게 나타나고 흰 게 오면 흰 게 나타나죠. 물에도 마찬가지고 거울에도 마찬가지고 응현. 이제 응해가지고 나타날 때에 티끌이 없어요. 거울에 만일 빨간 게 나타난다고 해서 거울에 빨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에 빨간 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물에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다. 응에 나타날 때에 티끌이 없어. 티끌이 없어. 없으니까 천지를 지금 현재 천지를 비추고 있으니까 보고 보라. 이거를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또 주의를 달기를, 물이 온전히 파도인 것을 가르쳤고,
파도가 온전히 이 무림을 가르쳤다. 비로 화장 세 개가 따로 뭐 천당에 저 민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두두물물이 지금 이제 뭐 컵에도 있고 안경에도 있고 여기 지금 마이크도 있고 책에도 있고 두두물물이 다 화장 세 개가 벌어져 있어요. 비로 화장이 두두물물이요. 삼나 만상에 모두 다 온전한 기가 때가 없으니 만상 삼나에 정기가 때가 없다는 말은 정기는 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주 얘기를 잘못한 거죠. 그래 정기에 때가 없으니 기에 때가 없어서 본래 청정함이니라. 거울이 맑고 물이 맑아가지고 풍진이 바람과 티끌이 이르지 아니하니 담담하고 또 밝기가 역력하고 또 하늘에는 아주 빛나고 땅에는 비추고 또 옛날은 아주 빛나 있으니 지금은 또 그것이 드날려 있음이로다. 요해마 알기를 요하는가 알고자 할진대는 높이 눈을 붙일지어다. 그럼 높이 눈 붙이는 건 뭡니까? 앞에 설명 다 했어요. 앞에 높이 눈 붙이는 말을 앞에 설명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시 아문할 때 아. 그렇게 요걸 우리가 보시면서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 하시는데 우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은 것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그 자리를 그 양변을 여인 자리에 하고 그 여인 자리에서 작용하는 거 하고 그걸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맨 그놈이니까 그 여시를 또 그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내가 들었다는 그 나도 그 양변을 여인 자리하고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시도 손바닥 안에 있고 아도 손바닥에 있고 듣는 것도 손바닥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 전체가 이제 이 손바닥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시도 그 손바닥에 있고 아도 손바닥에 있고 듣는 것도 손바닥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손바닥에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또 이해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시도 이제 손바닥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시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주체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인가? 그럼 또 맨 큰 놈이래요. 그래서 아여 내라는 그 놈이여 내라는 그 놈이여 그 놈은 누군가 하면은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쳐 있는 독립자인이다. 독립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던 바로 그놈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그놈하고 지금 우리가 이 경을 보고 있는 내놈하고 그럼 둘이냐 이게 둘이냐 이게. 여시도 마찬가지. 이제 지천지지 독립제인은 이제 그 하머스님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나나 적세세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글자가 적자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붉기가 나체와 같고 우리 홀딱 벗으면 빨갛게 이제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래 붉기와 나체와 같고 또 이제 깨끗하기가 물씻은 것과 같다. 그 바뀌어야 됩니다. 적나나 정세세 붉기가 이제 나체와 같고 깨끗하기가 이제 물로 씻긴 것과 같아서
가히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제 어디 나오죠? 제 앞에 나오던가? 행주자와 음목동정하는 바로 이놈이 이제 우리 마음이고 낸데 잡으려고 하면은 이놈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내라는 그놈은 뿔기가 나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체니까 이제 잡기가 힘들죠. 옷이 있으면 옷 잡기는 쉽잖아요. 그 발가벗은 거는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뿔기가 나체와 같고 또 이제 깨끗하기가 이제 물뿌린 것과 같아가지고 물뿌리 놓으면 미끌미끌해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가히 잡지 못함이로다. 미꾸라지 안 잡히는 건 꼭 같겠네. 미꾸라지 안 잡히.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듣고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놈이 틀림없는데 이놈이 뭔지 한번 탁 알라고 잡아보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 달마시임이 당신 누구요? 하니까 불씨, 나도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듣고 보고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이 보고 있는 것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보는 건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경에서는 그런 말하죠. 눈동자가 눈동자를 못 본다. 눈동자가 눈동자 못 보니까 없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눈동자가 있거든. 근데 눈동자가 눈동자를 못 보는 거. 그리고 손가락이 손가락 지를 이렇게 만지지 못해요. 손가락이 지가 좀 못 만지죠. 다른 손가락 만지면 되는데 지 손가락 지는 못 만져. 이제 이런 비유를 몇 가지 있죠. 불교에서. 그래서 내라는 것은 분명히 행주자와 음목동제 듣고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놈이 분명히 있는데 이놈이 뭔지 한번 확인하려고 탁 잡아보려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안 잡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안 잡히는데 안 잡히고 알 수도 없어가지고 달마심도 불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제 우리가 행주자와 음목동정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못 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뭐 조금 위안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명예라도 얻어서 좀 위안이나 하자. 또 돈 벌이가지고 환경 좋게 해서 나도 위안이나 좀 삼자.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이걸 봐야 된다. 그냥 조금 위안되는 거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근데 세상 사람이 이제 불교를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건 다행이었는데 우리 스님들까지 그렇게 위안 정도 삼으려고 해가 되겠느냐 이기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없다. 고인이 이르사대 하하하 하고 세 분 웃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우리가 하하하 웃는 이놈이 뭐냐 이게? 하하하 웃는 이놈이 뭐냐 이게? 이거 보고 또 봤다고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부산 쪽에 이거 많대. 그래 인가 받았다고 막 누나 찾아오대. 이 작용하는 걸,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이거. 그건, 이제, 이 정나나 적세세 이거를 못 보면은, 하하 하는 그거, 이제 작용하는 그걸 봤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스님들이 인적이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거나 같다. 그 도둑놈 자기 자식 삼아놓으면 집안에 들어가 다 도둑질이가 갈 거 아니야. 그런 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면은 이제 이 정나나 적세세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하하하 하는 거 이거
작용하는 거 자기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는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도둑놈을 지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맨날 지 재산 다 훔쳐가도 그 훔쳐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같다. 인적이자 인식한다는 그 인자, 도덕적자, 하위자, 자식자자, 인적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이거를 굉장히 경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막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도닥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요. 작용하는 그림이 도닥하는 우리나라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도하사대, 아, 이것이 무엇인가. 남북 동서에 오직 이 아라다. 이 세상에 아까도 이제 공결체도 없다 그랬잖아. 꽉 차 있다 그랬잖아, 이 세상에. 동서남북에 꽉 차 있고 오직 이 아라 하시니 비록 동서남북에 오직 이 아라고 이르나 동서남북에 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말하나 그러나 이에 일체처에 모색해도 이제 착하지 못한다. 모색해도 찾지 못해.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 오직 이 아라고 이루나 어찌 이에 일체처에 모색해도 찾지 못함이니 이는 가히 이르되 경상에는 경계 위에 시위는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경계 위에 이제 작용해 가지고 혼연히 이 혼자를 내가 아래 뭐라고 찾았었는데 이제 섞여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경계상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이제 혼연히 이제 크게 있으나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라만상 지금 작용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 크게 있으나 내외 중간에 찾아도 총이 없음이로다. 아까도 이제 공결체가 없다 그래. 빈틈도 없이 꽉 찼다. 꽉 찼는데 뭐 어느 놈이 그 안에서 뭐 누구를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물 찾는 거나 똑같아요. 물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물 찾는 거나 같고. 그래서 이제 경계 위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꽉 차가지고 크게 있으나 내외 중간에 찾아도 총이 없음이로다.